안녕하십니까, 1위TV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우리 꼬부기들이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 일광욕하는 자세가 이상하네요. 가까이 가보니 대자로 일광욕 중입니다. 우리 포동이 너무 매력있어. 우리 포동이가 백전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제 백전병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은 고생한 포동이를 위해서 배스를 잡아줄 거예요. 토종 자라는 야생에서 물고기 사냥을 매우 잘합니다. 오늘은 버징으로 배스를 잡을 거예요. 이런 샘물 유입되는 곳은 무조건 배스가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이라서 그런지 반응이 시큰둥하네요. 조금 더 안쪽 수초 쪽으로 던져봅니다. 히트! 오. 그렇지, 여기 숨어 있어야지. 힘쓰는 게 렁커를 기대합니다. 와, 진짜 힘쓰는 거는 장사입니다, 장사. 힘이 장사네. 힘은 렁커인데 나오는 건 작은 배스입니다. 이야, 아깝다. 2자 배스 한 마리 올라옵니다. 여기 더 있을 것 같아. 생물 유입배 좋았어. 2자 배스. 수초 사이사이 공격하고 있어요. 여기 아마 더 있을 것 같아. 오, 히트. 오, 한 마리 더 올라옵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블루길이야. 미친. 겁나 커. 와, 버징에 블루길이가 올라와요. 답답해, 씨. 와, 블루길이 엄청 크다. 상상도 못한 녀석이야. 블루길이가 올라오네. 엄청 커요, 저의 블루길이가. 손바닥보다 조금 큰 녀석입니다. 블루길이 가시에 손가락. 어, 찔렸어. 이렇게 잡아온 만난 배스를 얼렸습니다. 기생충이 있을 수도 있어서 사용하실 때 꼭 올려서 사용해야 해요. 우리 포동이가 너무 좋아하겠네요. 배스 손질을 많이 해서 배스 해체는 잘하는 것 같아요. 내장을 안 꺼내고 살만 발라내는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깔끔하네요. 블루길도 배스같이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껍질 벗기는 것도 끝에 칼집을 내주고 칼을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 포동이가 먹기 좋게 잘라줄게요. 초장에 먹으면 맛나게 생겼어요. 포동이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블루길, 배스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게 배스예요. 흰색이 블루길입니다. 열심히 숨을 곳을 찾는 포동이. 숨바꼭질을 좋아합니다. 너무 귀여워. 밖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네요. 겁이 진짜 많은 생물이에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회 쪽으로 옵니다. 포동이가 배스를 먼저 먹네요. 밖에 정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어디 가니? 숨어서 먹네요.
겁이 너무 많은가 봐. 엄청 잘 먹는다. 귀엽네요. 너무 잘 먹어. 블루길이 다 먹고 베스 먹으러 가네요. 매번 먹다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포동이 잘 먹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